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이세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국회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죠. 선거법 개혁의 첫 발을 내딛긴 했습니다만 앞으로의 과정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물국회라는 오명이 여전히 남아있고요. 패스트트랙 지정 후 폭풍으로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 무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국회가 올 스톱된 상황입니다. 지금 국회의 상황. 국회 입성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의원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난 4.3 보궐선거에서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였던 창원 성산 지역에서 당선된 분이시죠. 정의당의 여영국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어떻게 지역구 다녀오셨습니까? 예, 지난주 주말에 이제 지방 결혼식에서 잠깐 다녀왔는데요. 네네. 예예. 당선되시자마자 서울에서 주로 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패스트트랙 지정 둘러싸고 정말 가장 최근에 국회에 입성한 의원의 입장으로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뭐 제가 엊그제 지역구 다녀왔을 때 네네. 그 농담 삼아 그런 말로 하더라. 여기는 국회 간 지 한 달도 안 돼서 국회를 다 배웠겠다. 아, 그러셨어요? 그런 말 한마디로 하던데. 네네. 그, 어쨌든 이번 사항을 지켜본 저희, 이제, 뭐, 지인들이나 또 지역구 구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동안 싸우는 모습 많이 봤지만. 네네. 아마 이번 모습은 지켜보면서 아마 그런 불법 그 증거 행위에 대해서 절대로 고발을 취하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좀 하셔가지고. 네네. 이번 문제가 저희들이 느끼는 것 이상으로 국민들이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다. 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그 한창 대치가 진행되고 있었던 월요일 밤에 이렇게 보니까 정무회의실 그 앞에서 자유한국당과 대치한 상황에서 막 구호를 외치고 이런 모습이 보이셨어요? 예예. 예. 그 월요일 오늘이 오늘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예, 수요일입니다. 예예예. 그날이 아마 이제. 그 패스트트랙 통과되는 날인데요. 네네. 그전에는 보좌진들을 동원해서 저희들을 막고 막 끌어내고 그랬는데, 그날은 이제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네네. 그 앞에서 아예 그냥 막 들어 눕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네.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서, 아마 두 특위에서 사무실을 옮겨서. 네네. 안 끊어 처리할 수밖에 없는 막 그런 좀 조건이었습니다. 예, 후유증이 심합니다. 서로 맞고발 상황이고요. 의원 본인께서도 지금 고발을 당하신 상황 아닌가요? 그 사실은 이제 심각한 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하러 갔지 않습니까? 네네. 또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러 가는데 그걸 국회의원들이 막은 게 아니고요. 예. 그 국회의원 그 자유한국당 사무실에 근무하는 그 직원들을 동원해서 막았습니다. 심각함을 네. 느꼈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입법 활동을 방해하고 의원 활동을 방해한 거란 말이죠. 네, 네. 이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 막은 게 아니고 밀치고 저희를 오히려 막 끌어내고 그런 좀 행위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국회하고도 너무 많이 다른 겁니다. 예. 오히려 국회 의원들하고는 때로는 뜻이 안 맞았으니 마찰도 할 수 있다 생각은 했는데. 어떻게 직원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네네.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하는 좀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자유한국당 그 사무처 그 보좌진에 의해서 끌려가지고 넘어질 뻔 하다가 다시 일어났는데 다시 또 끌어당겨서 그걸 뿌리치는 과정에서 아마 어디하고 그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아마 그런 좀 과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죠. 고 노회찬 네네. 의원의 오랜 숙원이기도 했던 이 사안을 정의당 입장에서 소속된 의원으로서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사실 하기 싫었던 거죠. 정치개혁이나 사법개혁을. 근데 이걸 핑계로 삼아서 자신들이 이제 보수 결집을 아마 이루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그런 좀 보수 결집을 이룬 것이 아니라 또 국민으로부터 고립을 당했다.
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네. 결론적으로 자유한국당은 패배했고 또 국민들은 승리했다. 저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네네. 이게 이제 뭐 그 특히 선거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국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렇게 개정하라고 권고를 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작년 20대 국회를 보면은 투표한 국민들의 뜻이 50.3%가 사표로 됐단 말이죠. 네네. 이런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례성을 좀 강화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국민들의 뜻이 조금이라도 반영, 좀 제대로 반영되는 국민을 닮은 국회, 또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국회, 이것은 국민들의 뜻이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진정한 정치 개혁을 할 수 있는 이제 첫 출발점, 그게 그 법안이 확정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출발이 시작된 거다. 그래서 상당한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놓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논의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다. 또는 뭐 소속된 백승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4당 합의 이후에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 무효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분들 어떻게 입만 열면 그렇게 거짓말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패스트트랙은 패스트트랙 자체는 합의하지 않았지만 네네. 선거법 개정 자체는 나경원 대표도 비례성을 관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 합의를 해놓고 전혀 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이번에 통과된 그 패스트트랙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전적인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네. 또 두 번째 공수처 설치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인 19대 국회 때 지금 이제 김성태 그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그 다음에 이재호 지금은 현역 의원이 아닙니다만. 네네. 그 당시 의원이 공동 발의에 똑같이 했던 사안입니다. 공수처 예. 설치하자고. 네네. 그렇게 해서 전 정권에서도 지금 현재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추진했던 사안인데, 이걸 지금 와서 이제, 그 야당 사찰이다, 뭐 어쩌다, 뭐 명분을 달아가지고, 반대하고 있는 것, 저는 정말 이건 명분이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선거제 개편 연관돼서는 정의당이 가장 큰 수혜자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민주당의 이중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그 한국당의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정의당은 민주당 이중대가 아니고요. 네네. 정책의 선봉부대다. 선봉본대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이제 정의당이 최대 수혜자가 아니라 그동안 그 소위 그 기득권 정당들은 자신들이 국민들이 지지한 것보다 더 많은 표를 사실상 도둑질해 갔습니다. 네네. 오히려 저희들 같은 정당이나 소수 정당들은 국민들이 지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어떤 도둑질을 당한 거죠. 뭐 예를 들면 국민들이 정의당은 지금 7%의 목소리를 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국회에는 2%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문제를 좀 바로잡으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걸 뭐 정의당만 이익이다 어쩌다 하는 이야기는 그거는 그동안 자기들이 기득권을 누려오는 것이 조금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몸부림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례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당이 정의당보다 훨씬 더 큰 수혜자였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지금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요. 이번 사태로 예. 인해서 국회의 갈등을 바라다 보면 그 국민청원에는 자유한국당 해산에 대해서 무려 14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140만 명. 예, 오늘 아침에 예, 보니까 예. 그렇더군요. 그런데 예, 예. 더불어민주당 해산에 대한 청원에도 20만 명 가깝게 지금 동의가 표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같은 상황을 초선 의원으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우선 140만 명은 아마 국민청원이 있은 이래로 최고 많은 최고의 숫자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뭐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막 그것은 국민들이 이 뭐 자유한국당 해산해라 하는 조치를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요구하기보다도 늘 그냥 발목 잡기 하고 기득권 지키기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번에 벌어진 것처럼 초법적인 불법 행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한 뭐 그런 국민들의 분노가 그렇게 이제 최초로
150만 명 아마 이렇게 가다 보면 200만 명을 넘었을 것 같은 좀 예감이 드는데 막 그런 뜻이 아닌가 보이지고 또 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한 20만 명이 또 서명을 했다는 것은 뭐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하는 행위는 뭐 다른 정치 개혁, 사법 개혁 뭐 온갖 그 명분을 갖다 붙여도 결국은 보수를 결집해서 내년 총선에서 자기들이 이기기 위한 오로지 이제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보수 진영들이 결집한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일베에서는 한국당에서 특히 그 청와대가 킹크랩 배후 조정을 통해 가지고 이 같은 그 독일수를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분들 오늘 전부 그 공상과학 소설자로 변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어이없는 이야기죠. 긴 언급은 하고 싶지 않으시군요. 네네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 1일 근로자의 날 노동절입니다. 의원께서는 뭐 노동 현장에 아주 한복판에 계셨던 분이시기도 한데요. 특히 고 노회찬 의원의 고귀한 정신을 계승하겠다 이런 그 선거 과정에서의 포부도 밝힌 바 있습니다. 노회찬 1호 법안이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꼭 통과시키겠다. 자, 간단하게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노회찬 의원이 2016년도에 국회의원 이제 당선되는 과정에서 제1호 법안으로 정리해고 제한법을 발의했습니다. 네네. 그때 재미난 것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에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때 친박 진박 논란이 있었는데 이 법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것만이 내가 진정한 진박이다 하는 농담스럽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법안을 좀 발의를 하셨습니다. 네네. 그동안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다 유사한 공약들을 좀 끌었지만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한국 사회가 우리 노동자들이 워낙 고용의 그 불안 이렇게 정리하거나 이런 위협 앞에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고용의 안정성을 가하기 위해서는 해고 요건을 대폭 강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서 그렇게 추진해왔다 보이지고요. 지금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네네. 한국 사회가.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상생한다는 그런 큰 좀 원칙 안에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히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를 좀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그런 법안이 노회찬 의원이 그 발의했던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최근에 저 언론 인터뷰에서 반드시 좀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 특히 오늘 노동절이기 때문에 또 2년 전에 노동절 날 삼성조선 크레인 참사가 있었습니다. 네네. 수십 명이 사상을 당했죠. 그래서 또 그때 노회찬 의원께서 발의했던 법안이 중대재해가 일어나면은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이거는 기업을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강화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네네. 얼마 전에 그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청년의 참 안타까운 죽음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제대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중대재해가 일어나면은 기업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이런 법을 통해서 중대재해를 예방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도 좀 신속하게 네. 처리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게 어느 법안보다 우선 처리되어야 될 민생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그 노동계의 대치국면을 상생을 통한 해법을 제시하셨는데요. 정치권에 들어가셔서 협치를 통한 정치 현장의 조화를 좀 하는데 한몫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의당의 여영국 의원이었습니다. 네, 1부 마치고요. 2부에 돌아오도록 하죠.